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11월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인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속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우편 투표가 역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만큼 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많은 한인들이 이번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회와 데이빈 류 LA 시의원은 한인들의 우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11월 선거는 지역구 시의원과 주의원 등 주요 선출직 공무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는 가장 뒤로 배치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사태로 투표소가 대폭 축소돼 우편 투표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된 우편 투표 용지가 각종 선거 홍보 자료와 뒤섞여 집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에 필요한 우편 투표 용지를 실수로 버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에게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20% 30% 정도는 이제 버린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버리셨으면 다시 카운티 선거국에 다시 요청을 하실 수는 있지만 더 편리한 방법은 이제 보트 센터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날 투표하시면 됩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투표센터는 11월 3일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선거일 5일 전부터 운영되는 투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인타운 곳곳에서 운영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LA 선거관리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빈 류 LA 시의원은 대선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은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첫 번째는 투표 참여라고 강조했습니다. 딴 동네에서는 뭐 60% 70%인데 우리는 90% 했다. 100% 했다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이 아, 한국 사람들은 진짜 관심 있고 한국 사람들한테 꼭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파워를 키우는 거니까요. 꼭 투표해 주세요. 이 밖에 렌트 컨트롤, 소수계 우대 정책 등과 같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 발의안이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 투표 용지에 빈칸 없이 모든 투표를 확인하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우편 투표 방법과 주민 발의안 등을 쉽게 설명해 더 많은 한인들이 모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